목적을 찾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다. 자, 그 밑에 이제 How has 한지 been used in Korean homes 나오네. 어떻게 한지가 한국의 가정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까? 그랬더니 It has been glued to the walls, door frames, and floors of homes. 그래서 한지는 바로 벽과 문틀과 한국인들 가정의 바닥에 붙여져 왔어. It has been also used, 그것은 또한 사용되었는데, to make furniture, lanterns, wedding accessories, and boxes. 가구나 등이나 또는 결혼 장신구나 아니면 상자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What did the people do in order to turn 한지 into Soochow armor? 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지를 갑옷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People would put many layers of 한지 together. 사람들은 한지의 여러 겹을 함께 합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자, 여기까지가 본문 3. 이제 본문 4로 간다. 본문 4. 그럼 이제 한지의 더 많은 용도와 이제 목적. 아, 엄청난 한지구나, 진짜. 여기 이제 더 이상 미국, 중국, 러시아, 하긴 러시아는 이제 한번 봤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일단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벌벌 떠는 한국이 되어야 될 텐데, 니들이 이 나라 딱 중심에 섰을 때 그렇게 됐을 거다. 아, 그때는 좀 뻐기고 다녀야지. 그들 막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 막 한국인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우와 우와 막 이런 때가 오겠지. 어, 저 사람이 한국인이야. 그 놀라운 한국인. 자, 본문 4로 본다. Lately, 그래서 최근에, recently, 그지? 최근 들어서 디자이너들은 have been using 한지, have been using 한지.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 have used를 써도 된단다. 여기다가 are using을 합쳤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have been using을 한 건데, 아무튼 요거는 현재 완료 진행인데,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있으니까 have used를 써도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한지를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왜?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옷과 양말과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the fabric these designers are using. using의 목적어가 선행사 the fabric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가 생각됐지.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직물은 is a blend of 한지 yarn with cotton or silk. 블렌드라는 건 혼합물이야. 한지의 실, yarn. 한지 실과 면이나 목화에서 나오는 거, 면이나 silk, 비단. 비단과의 혼합물입니다. 이런 얘기지. 아, 그러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뭐를 사용한다는 거야? 합금을 사용하는구나. 한마디로 금속으로 따지면 한지로 만든 실 플러스 면이나 그지? 플러스 비단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옷을 또는 양말을 또는 넥타이를 만든다는 거지. 즉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찢어지기 힘든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 만들면 오래가고 그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그랬더니 this blend 이 혼합물은 is almost weightless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고 가벼우면서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아, 그 모양새를 더잘 유지시켜 줍니다. 자, 그다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나왔다. than other materials 비교급 접속사 뒤에 그지? 물론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재료들보다 반드시 S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other 뒤에 복수명사, another 뒤에 단수명사. 요건 수능에도 나왔었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요놈들아 변별력을 좀 줄게 하고 요렇게 any를 앞에 붙여버리는 순간 뭐가 돼? 복수를 쓰면 안 되게 돼 있어. 비교급 뒤에는 얘들아, 비교급 뒤에 이렇게 any other가 나오면 반드시 단수명사를 쓰게 돼 있단다. 물론 이렇게 other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야 한다는 게 여기에 적용이 됐지만 요즘처럼 그대로 지문을 내지 않는 학교들의 시험 특성상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꼭 기억을 해두거라. 공인시험까지 쭉 이어져
비교급 단원에서 더 비교급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any other 단수명사, 비교급 접속사 뒤에.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잘 모양을 유지해줍니다.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it is also washable. wash라는 게 물로 씻는 거잖아. 그것은 또한 물 세탁이 가능하고 and eco-friendly. 아, 친환경. 즉, 환경에 무해하다는 얘기지. 친환경적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15페이지에 이 단원의 핵심 문법도 아닌 반드시 문법으로 다뤄져야 되는 게 나와. 부정어구 도치. Not only is Hanji Clothing practical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뭐야? Hanji로 만든 옷은 단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이랬던 거지. Pragmatic 보통 이런 표현으로도 종종 쓰이지. Pragmatic.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Not solely 이렇게 쓰는 거.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할때 쓰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를 부정어구를 아,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냈더니 not only 하고 이렇게 부정어구가 문두에 오잖아.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오면 뭐가 되는 거야? 도치가 되는 거야. 이때의 도치는 의문문 형태의 도치. 그러니까 부사나 주격보가 앞으로 올 때는 자동사와 명사 주어의 위치만 바뀌지만 얘들은 부정어구가 끼어 있으니까 그렇지? 비동사니까 순서 바뀌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is 그렇지? Hanji clothing practical 이렇게 온 거야. 꼭 기억해놔라. 시험에 내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니까. 그래서 한지로 만든 옷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but it's also making waves. 그것은 또한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At domestic fashion shows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 국내외 패션 쇼장에서 이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 seems that Hanji clothing is here to stay. 그거를 구로 바꾸는 게 밑에 나오지. It seems that의 it는 가주어, that이야 진주어를 주어 동사가 쓸데없이 두 개니까 하나로 줄이면 Hanji clothing seems to be here to stay. 보이니? 그리고 우측 설명전 잠깐 보세요. Be here to stay. 시험에 서술형으로 내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본문 암기하지 않은 친구들이겠지. 바로 Be here to stay라는 것은 뭐야? 아,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한지 옷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역하면 머물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라는 거지. idiomatic. 이제 뭔가 관용적인 표현인 거야. 됐어? 이야, 그리고 거의 끝에 가서야 이제 one of 복수명사, 그지?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오네. 자, one of Hanji's newest uses. 그러면 Hanji의 가장 최신의 요거도 봐라. newest. 뭐랑 같아? latest. 아하, late라는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여. 늦은, 늦게. 근데 얘가 비교급도 두 개지. 어때? Later 그러면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건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거는 시간의 비교급 최상급이고 그리고 얘는 순서로 따졌을 때 latter, las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순서로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시간의 최상급인 이 latest가 바로 newest인 거야. 최신의. 그래서 one of Hanji's latest uses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야. 한지의 최신 용도들 중에 하나는 is a treat. treat 하면 얼마 전에 할로윈 뭐 떠오르니? trick or treat. treat라는 건 한턱 쏠게. 그렇지? it's my treat. 내가 쏠게 하는 표현이. 야, 오늘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뭐 LG 없어? 안 계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9번 문지 뭐 하여간 LG 문화 중에 오늘이 LG 직원이 쏘는 날이야. 선생님 지금 대학 동창들 지금 다 저기 모여서 LG가 쏘는 날. 한 놈은 미국에서 왔고 한 놈은 지금 일본에서 왔어. 왜? 그룹에서 야 오늘 친구들 불러서 LG 직원들이 한턱 쏘는다. LG 스트릿이야. 그래서 이게 한턱, 그지? 그게 뭐라 그럴까? 대접, 즐거움 주는 것. 여기선 그런 플레저블을 띵으로 쓴 거야.
그래서 한지의 가장 최신 용도들 중에 하나는 a treat for the ears. 그래서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Customers can now buy speakers. 고객들은 이제 스피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피커? That use vibration plates and outside panels made of 한지. 한지로 만들어진 진동판, 그걸 vibration plates. 그리고 바깥에 있는 판은 outside panels. 그리고 외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 made of 앞에는 뭐, that are made of, that are 정도가 생각됐겠지, 주격 비동사. 자, 되셨으면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갑니다. 넘겨서 16페이지. Compared to 그러면 무엇 무엇과 비교해서 라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녀석이고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그래서 보통의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The sound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s. 한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is stronger, 더 강하고 and sharper. Sharper를 뭐라고 해놨니? 더 날카로운 그러면 누가 그 스피커 사용하겠어? 더 뭐한? 선명한. 오, BTS 멤버들 봤니? 코가 다 어때? 어, 샤프하지. 물론 날카로운이라는 뜻도 있는데 선명한 거 말하는 거야. 샤프라는 건 더 선명한. 그러니까 더 잘 들리는 거지. 아니? 자, 그리고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to absorb sound help. 조심해라. help가 복수 동사야. 그럼 주어는 몇 개야? thickness, ability. 주어가 명사 두 개라서 help 쓴 거란다. 그 종이의 두께와 그리고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help the speakers to pick up. 그지? help the speakers pick up도 되지만 to pick up 바로 스피커가 포착하도록 도와줍니다. the smallest vibrations 가장 작은 진동들을 포착하도록 도와줍니다. pick up은 뭐 습득하다로도 쓰이는데 여기 단어 표시에 습득하다가 빠진 것 같아. 무언가를 배우다 있지? 그렇게 pick up 쓰이고 집어들다. 그지? 무언가를 물건을 사다, 맡겼던 걸 찾아오다, 여기서처럼 포착하다 이렇게도 쓰이지만 조심할 게 있어. 차에 태워주다 그럴 땐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가 있을 때만 쓰는 거야. 보는 자리에서 Hey, I'll pick you up 이러면 걔가 얼굴 빨개지면서 한 판 붙을 준비를 하는 거야. 자식, 내가 널 집어 들어올려주마, 한 판 붙을까?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 뭐 외국인이 그 표현을 쓰면 아, 얘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두거라. 함부로 픽업을 오는 자리에서 태워줄 때는 그냥 I'll take you to your destination. 그래서 take you to를 쓰든가 I'll give you a ride. Give you a ride. 이렇게 해서 태워줄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Hey, I'll pick you up. 또 아는 척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 페이지에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나온다 동격의 접속사 that. 와, 오래 걸렸네.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어, that 이하가 뭔데?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아, 그 소리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한지의 내구력 때문에, 한지의 힘 때문에, 그지? 그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그래서 the fact 주어니까 makes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이러한 스피커를 훌륭한 구매품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So serious music lovers, 아, 진정한 음악 애호가들은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정말로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이러한 스피커의 훌륭한 음질을, 그치? 네, appreciate를 당연히 원래 어원 자체가 appreciate, 뭐야? 상대의 진가를 인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recognize랑 비슷해서 예전에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하나 틀린 놈이 이게 이제 recognition 이게 명사형이었잖아. 요거랑 같은 의미로 appreciation 그래서 appreciation도 인정으로 쓰이거든. 요걸 몰랐어서 한번 틀린 적이 있어. 그래서 감사하다로 쓰이는데 탭스에 나오면 이거 되게 많이들 들린다? 왜? I appreciate you. 틀리거든. 얘
내가 아무리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도 감사하다 플러스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고맙다 할 때는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I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 어떤 대상 고마워하는 내용을 쓰는 거지 사람을 고맙다 안 써. 알겠니? 기억해도 그래서 여기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감상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볼 땐 요 번역이 감상하다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책에서는 저자는 그 이 스피커의 훌륭한 음질을 제대로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뭐가? 그리고 나서 이제 퀘스천 5, 6 있지. 본문 5가 남은 거구나. 자, What are the strengths of Hanji yarn blended with cotton or silk? 면이나 비단과 섞인 한지의 그지 실의 한지 실과 비단이나 면화가 섞인 것들의 강점들은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This blend is almost weightless. 그래서 앞에 나왔지, 그지? 이 혼합물은 거의 무게가 없고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s. 다른 물질들보다 모양을 더 잘 유지시켜주며 It is also washable and eco-friendly. 물 세탁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How are Hanji speakers different from regular speakers? 그래서 한지로 만든 스피커가 보통의 스피커와 어떤 점이 다른가? In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보통의 스피커들과 비교했을 때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ji speakers is stronger and sharper. 사운드가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다라고 얘기해줬지. 됐니? 자, 궁금한 거 있나 보시고요. 없으면 넘겨서도 되겠습니다. 본문 5의 한지 코리아스 페이퍼.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다. 오늘 그 수능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라서 내일하고 모레 3학년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날이야. 그래서 아까 그 마이쮸랑 뭐 이렇게 귤이랑 뭐 초콜릿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사하는 시험 잘 보라고. 너희들도 한 2년 뒤면 그걸 받아보겠지? 좀 업그레이드 되겠지 그 당시면은? 그치? 점점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수능장에서는 점심때 사실 밥을 많이 먹어버리면 영어 듣기 하는 시간에 졸아요. 왜 졸까? 평소에 안 졸던 애들도 존다? 왜 졸는 줄 아니? 수능 전날 잠이 오니 안 오니? 안 와요. 선생님 원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면 새벽 4, 5시까지 안 자거든? 나는 수능 때도 그랬는데 놀라운 건 학교 시험 때는 못 느꼈는데 수능 전날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계속 공부하고 그냥 책 보고 이러고 있다가 잠깐 눈을 감았어, 잠깐.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더라고. 3시간? 아니야, 30분? 하여간 시간이 그냥 휙하고 지나가서 새벽에 갔거든? 고사장까지 외대 근처에 5시 반까지 갔나? 진짜 잠이 안 와. 잠이 안 올 때 어떡하니? 선생님이 알려주는 호흡법을 사용해. 되게 중요해. 4-7-8-5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누워서 나 이거 처음 하는 날 깜짝 놀랐어. 저명한 잠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이 유튜브에도 설명 올려놨어. 호흡을 4초를 들이마시는 거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나서 7초를 참는 거야. 7초 참다가 잠들어 버렸어, 첫날. 그 다음에 8초를 그 들이마셨던 걸 8초를 나눠서 4배 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날 두 번 만에 잠들어 버렸어. 그런데 이상한 일은 세 번째 날에 안 되더라. 너무 내가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초침까지 막 시계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옆으로 누워서 다시 해보니까 잠들더라. 그러니까 잠은 자야 되는데 중요한 날이잖아.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근데 한번 써먹어봐. 되게 효과적이야. 왜냐면 수면을 취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 그래서 그 소화에 되게 또 민감한 친구들 있잖아. 신경 예민해서 그날 뭐 김밥이나 막 간단하게 먹는다고 싸간 것도 체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간단한 초콜릿 같은 거. 그지? 당은 높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리 회전이 확 잘 돌아가면서 그지? 탄수화물이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니까
초콜릿이나 사탕, 마이쮸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허기지지만 않을 정도로 소량을 먹는 게 좋지. 괜히 먹었다가 막 이렇게 뭐 아, 나는 뭐 식성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마구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날은 좀 예민한 날이니까. 왜? 시험을 응시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순간 다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국가시험 되게 냉정해. 그래서 아예 나갈 바에는 그 교시에 못 들어오게 다 답안을 표기했을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막 장염이 생겨갖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이런 신고서 같은 거 아마 양식이 있어서 앰뷸런스에 실려온 애들도 있거든. 그날 선생님이 그때 수능 날이면 항상 학교 앞에 가요. 뭐 가락과 앞에도 갔었고 잠실역 앞에도 가고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고사장을 배정받아서 가잖아? 너희도 참 수능 전날 학교 단축 수업하거나 안 가지? 수능 날은 안 가지, 그지? 그게 이제 니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자, 갑자기 수능 얘기로 돌아갔는데 이제 본문 5로 간다. And now 그래가지고요. And now 이제는 지금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어, 나오네. one of 복수명사, 최상급 복수명사. 그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의 하나에서 yet는 지금껏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중에 하나에서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바로 한지는 곧 그지 우주 공간 밖으로 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So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are plan, plan은 동사로 투부정사 목적을 취하죠. Are planning to use 한지 on robots and spacecraft. 아, 한지를 로봇이나 우주선에 사용할 계획 중입니다. Through a joint project, 바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어떤 공동 프로젝트? That is supported by NASA. 아, 미 항공우주국에 의해 후원받는 그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그럼 the paper, 그 종이는 has special properties로 또 나오네.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That will help protect. 그럼 that will help to protect. 상관없지. 보호하도록 도와줄. 뭐를 보호하도록? Spacecraft. 우주선을 보호하도록. 어디로부터?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 아, 태양에서 나오는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도록 도와줄 그런 특별한 성질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scientists hope to use 한지 in the future. 과학자들은 미래에 한지를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역시 hope도 목적으로 투부정사 지어내고 for space probes, 아, 우주 탐사선에 since, 왜냐하면 it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그 한지는 덜 비용이 들고 더 가볍기 때문에 than, 뭐보다?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현재 사용되는 물질들보다. 됐니?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가게 되죠. As you can see,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people keep transforming,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한지를 for countless uses, 그래서 for endless uses, 수많은 용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자, its ability to adapt, 그래서 한지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적응해?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Every는 단수 명사. 모든 세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한지의 능력은 has led to the revival of this traditional paper. 이 전통적인 종이의 부활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led to. 이 lead to라는 녀석이 무엇을 초래하다, 이끌다. 그래서 뭐와 비슷하니? bring about. 한마디로 그냥 인과관계야, 인과관계. 약이 시키다, 또 커스보다 더 자주 쓰이는 연비교재 단어가 trigger, 유발하다지. 유발하는 거. 이것도 give rise to나 give birth to, 이것도 다 무언가를 나타, 이게 전치사야. 나중에 문법적으로도 무언가를 초래하다, 초래하다. 너희가 이제 잘 기억하는 거로 result in, 그래서 어떤 결과로 끝나다, 또는 뭐 end up, 그래서 결국 뭐뭐하게 되다, 최근 수능에 나온 표현으로 wind up, 이렇게 나서 결국 뭐뭐하게 되다, 뒤에 결과를 말해주는 표현들. 그래서 뭐 굳이 어형에 맞게 하자면 뭐 has resulted in 이런 식으로 pp로만 써주면 되겠지. 그렇군요.
어떤 세대든 지금 뭐 미래지향적으로 우주에서까지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이제 끝내는 발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So long as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인데 as long as 또는 so far as far as 아 주어가 동사 뭐뭐 하는 한 뭐뭐 하기만 하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조건을 제한해주는 접속사죠. So long as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그럼 continues는 투부정사도 취하지만 being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는 애니까 한지 continues being treasured. treasured라는 건 valued, 그지 소중히 여기다에 pp가 쓰인 거죠. 그래서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지기만 한다면 there may be no limit, 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to 어디에 대한 한계? 자, to의 목적어 how it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까지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에 그지 어떻게 누려질지에 대한 한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조이드를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랬는데 그지 무언가를 누리다 즐기다 이런 거니까 그냥 의역으로 쓴 거라고 보시고요. 보통 employ를 사용하도록 많이 쓰죠. 그래서 how it will be employed in the future 수능 지문에는 사용하다를 employ로 많이 쓰이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rammar를 아까 같이 살펴봤고 그럼 이제 본문을 여태까지 한 거를 한번 마인드 매핑으로 요약을 좀 해볼 텐데 27페이지에 가면 나올 거라는 27페이지에 보면 본문을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자 properties of 한지 그래서 after you read 하는 부분이에요. after you read에 그래서 it is durable 그것은 내구성이 있고 and hard to 뭐야? tear 찢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it keeps blank and sound in heat and sound죠. 열과 소리는 보존하고 but let air flow through it 그래서 공기는 그것을 통과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it blank water and ink well 뭐죠? 물과 잉크를 잘 흡수한다. absorbs so there's no bleeding 그래서 번짐이 없다. 요게 한지의 물리적 특징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traditional uses of 한지 한지의 전통적인 용도들에는 material to write on 필기도구의 종이 그치? 그 위에 뭔가를 쓸 물질 그 다음에 material for covering walls, door frames and 바닥 floors of houses 그랬죠? 집의 마룻바닥에도 그 다음에 material for making furniture, lanterns and boxes, wedding accessories 이거 빠지긴 했네요. 자, 그 다음에 newest and future uses of 한지 가장 최신이면서 미래의 용도들은 자, material for blank used to make clothes, socks and ties 옷과 양말과 넥타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뭐? fabrics, 직물, 직물용 물질이고 면과 비단을 섞는다 그랬죠. Material for the plate and 외판, 그지? Outer panels가 되겠죠. Panels of speakers. 그리고 material for making rovers, spacecraft and space 탐사선 probes까지. 아, 이렇게 한지의 용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해주는 아주 인포머티브한 그러한 글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뭐 내용 일치들 쭉쭉 나와있고 본문 관련 문제가 30페이지에 하나 있네요. 30페이지에 연결사 넣는 것과 ABC의 문법 부분 체크한 자리가 좀 있는데 자,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Western paper 하고 나온 자리 뭐 들어갈 자리니? 아까 선생님이 in contrast, by contrast 써줬지, 이 자리에.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의미는 on the other hand였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알맞은 거 그러래. Western paper하고 what니, which니? which죠. 선행사 Western paper니까 which. 그 다음에 to understand why하고 when? why. 이제 이유, 왜 한국인들이 그 옛말, 한지에 대한 옛말을 만들었는지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allows air to flow, allow, permit, enable 써주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너희가 본문 암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본문 암기 따로 할 것까지는 그건 이제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암기해서 써보면 될것 같고, 여기 뭐 빈칸이라든지 여기 뭐 어법, 어휘 이런 걸 일단 좀쭉 하시고요. 기본 문제가 두 개가 있을 거야, 7과에. 그 워크북 뒤에 보면 적중 예상 문제 1회 실전, 2회 실전 있을 거거든. 그 2화, 아 2회는 심화. 요거는 숙제로 풀어와. 알았지? 그 질문도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8과도 같은 구성이고, 이제 그 뒤에 가면 7, 8과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뭐를 수록해놨냐면 족보닷컴이라는 기출 사이트가 있거든. 그래서 족보닷컴 문제가 또 뒤에 더 있어. 7과 8과에 각각 뭐 3, 4개씩 서술형과 그지? 두세 묶음으로 이렇게 더 있고,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예상 문제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는 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지금 기본적인 여기 1회랑 2회 실전 문제랑 심화 문제는 숙제로 풀어온다. 그리고 089는 오늘 참그몇 개씩 외웠니? 저 되게 올포투 네개다 외웠어? 얘는 못 외웠어요. 얘는 못 이게 외웠어요. 외우긴 외웠는데 검사를 안 아, 검사까지는 못 받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조교 선생님이, 기존 조교 선생님이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교 그만두셔서 지금 이번 기말고사에는 박수현 선생님하고 같이, 그치? 그 제철 조교라고. 니네 학교 선배일 거야. 지금 그 조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대? 제가 보성이었나? 보성이라 그러시대? 동국 얘기를 거부하나? 보성고. 아, 보성고가 많았다. 맞아, 맞아. 태고. 등북고. 태고. 아, 동생하고 형하고 학교가 달랐구나. 아무튼, 너희는 참 오늘 단어는 33사 외웠니? 검사 받았어, 조교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거를 줄까 해. 너희들 보니까, 지난번 시험에서도 웬걸 뭐 강의하면서 뭐 추가로 더 넣어서 시험을 볼줄 알았더니 그 단어장에 있는 거를 충실히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시험지를 좀, 요거는 하나 더, 그 전에 봤던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뭐 동의어나 발의어 뭐 이런 거 고르는 것까지. 약간 단어 좀 계속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니들. 그거는 챕터 6 말고 더안 나왔나? 101은? 시작은 챕터 6부터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대. 더 얘기 나온 거 없어? 101? 범인? 수업 나가진 않았냐, 아직? 아, 6강 나가고 있어? 6강도 이제 선별해서 나가시나? 챕터 6. 그럼 그때 뺐던 거 중에서 과학기술? 이거 쭉 일단 차례대로 하면 되려나? 아직 뭐 이렇게 넣고 빼고는 안 정했지. 그러니까 이거 정해지는 대로 선생님 좀 알려주고, 이렇게 세부적인 작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난이도가 뭐 기출도 보니까 별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 민석이는 지금 연락이 안 오니까 일단 동영상 촬영하는 거 보내줄 테니,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너희들이 좀 질문도 좀 받아주고. 도대체 왜안 왔는지부터 모르겠네. 사연이 없어?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대매죠? 근데 다른 아, 그럼 다른 거야. 오케이, 고생했고요. 그러면 무슨 요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까지. 본문은 이제 교과서 본문은 다 끝났으니까 동북은 그러면 단어 35, 36 그거 외워오고, 085는 올림포스 이제 10 그거 이제 외울 차례인 거지, 그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